최근 대통령과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가짜뉴스 선동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TBS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한남동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가짜 뉴스 유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현장 사진을 두고 조명을 사용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폈고 결국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로 거짓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정쩡한 유감 표명으로 넘어가려다 한동훈 장관 측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철저하게 엄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수차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명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지 않는 행위는 사실 여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틈만 나면 대통령실과 이 정권을 흠집내게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가짜뉴스 선동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